어, 오늘 은혜받고 성취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 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이름이 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사람이 예수께서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다음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어, 믿음을 가진 것과 또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감은 보음마의 축복까지 받은 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한 관리이거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그 13장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왕의 신하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권세를 누렸을 사람이면서 교육과 사회와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 지, 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인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다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 이 갈릴리 가나의 지역은 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곳이었습니다. 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이 지역의 소문이 파닥에 났을 것이고 이 왕의 신화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화는 그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그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분명히 기적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의 아이의 생명도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과 또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어, 왕의 신하라는 자존심도 또그 체면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하느냐? 자기 아들 좀 살려 달라고.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란 이곳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그이 지역에 그 아들을 치유하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그 믿음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또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의 믿음 변화입니다. 네, 첫 번째 아버지의 믿음 변화입니다. 46절과 4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죽어가는 그 아들을 둔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아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또 재력과 또 그런 영향력으로 안 해본 것 없이 다 어, 해볼 수있었다는그 사실을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병이 나았느냐 어, 병이 낫지는 않고 그때 어, 이지 어, 자신의 관리하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그 소식을 듣고 그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신화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도 당연히 당연히 듣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아들도 당연히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왕의 신화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가버나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4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또그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는 당시 자신의 지위와 또 체면도 무릅쓰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를 냉대하듯이 또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조금은 따뜻하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해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또 이상하게도 갑자기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어, 이들의 믿음이 뭐였느냐? 예수님 자신을 구약 시대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그 기사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지금 이 신화는 예수님의 그러한 냉대와 또 어, 책망의 말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내려오셔서 고쳐주기를 계속 계속해서 네, 간청합니다. 여기서 또 죽기 전에라는 이 말이 뭐냐? 죽기 전에라는 말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니 지금 당장 가버남으로 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 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나에 그 믿음의 한계를 보시고도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는 조금은 조금은 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봐라. 이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왔고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안수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해 주셨는데 살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 바로 가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님께 이런 반구 어, 질문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즉시 믿고 순종하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어, 아마도 이신나의 원래 마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아들 머리에 위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어쩌면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 어,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영접기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영접기도 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 놓고 어, 어느 순간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어, 종처럼 부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지금의 내 감기가 지금의 내 코로나 문제가 지금 내 사업과 그 학업이 더 급하다고 또 우선한다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으면 되려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과 또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다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에서 종들과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죽어 가던 그 아들의 모습을 목격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 그 아이가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에 신하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어, 살아 있다라고 말씀에 너무나도 좋고 기쁘지만 아니 직접 가시도 다 보지도 않으시고 들려 주시는 이 어, 아들의 이 생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지.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또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고민에 고민에 아마 빠져서을 것입니다. 어, 지금 이 왕의 신하에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어서 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34km나 떨어져 있다고 라 하는데요. 어, 이 거리를 바로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어서 집에 바로 연락해 볼수 있는 그러한 거리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 갑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아들의 회복을 알리려는 종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뒤에 또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딱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신나와 어, 어, 같은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또 이러저러한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내가 나았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유해의 얘기는 전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한 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문 보그마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이 신화와 같은 그 온전한 믿음과 즉시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 또한 보그마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다 바랍니다 어, 아니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웬 갑자기 가뭄 보고 마냐 어,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결과는 뭐냐 곧 영혼 구원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단순하고 또 온전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현장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가문까지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네, 결론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한 믿음, 없, 어, 믿음 없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고통과 또 부족을 어,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 가문 복음화까지 어, 이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물론 자식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병 낫기만을 원한다면 솔직히 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찾아가도 됩니다. 물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또 기도했더니 부자되고 성공했다. 물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채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 다 필요 없다, 비워라, 그리고 버려라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고통도 주신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이러한 문제도 주신 거구나 오늘 이 왕의 신호도 처음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언정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언정 이 복음 없이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만한 걸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왕의 신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기도하기, 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어, 표현이죠.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 그 사업처의 학업 어, 가운데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신 그 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나중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